안녕하세요. 집샘팁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투자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그런 종목인 건 맞아요. 우선 배우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용어를 처음 듣는 것도 많고 배운 지식을 바로 또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현장도 여러 번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해야지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해서 써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부동산 대신에 주식 투자를 많이 선호하시고요. 또 최근에는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대다수의 분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했어요. 주식을 좀 잘 아신다는 분이 와가지고 야 이게 좀 많이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분들은 뭐 쉬는 시간에나 뭐 밥 먹을 때나 그런 우량주들을 사놓고 오르는지 내리는지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죠. 핸드폰으로. 그런데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하신 것에 비해서 과연 수익이 좀 많으셨을까요? 전혀 그렇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원금을 많이 잃으신 분들도 많았죠. 그 당시에 주식 투자를 주로 하셨던 그런 분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반면에 부동산 투자를 선택을 해서 어렵게 공들여서 공부를 하고 뭐 책도 많이 읽어봐야 됐고 현장 조사도 많이 해봐야 됐던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는 전업 투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를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기관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많은 정보를 취합을 하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이래도 외부 요인을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랑 중국이 저렇게 사이가 안 좋아질지 이런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주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하면 할수록 많은 위험 요인을, 많은 리스크를 제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살고 사용하는 가치가 있고 매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한 거죠. 내가 이 정도 돈을 투자를 했으면 2년 후에 이만큼을 갖고 나오겠다. 이렇게 수익률을 미리 정해놓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안전한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때 직장 다닐 때 어떻게 이런 부동산 투자를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서 어떻게 지속을 해왔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매 생활을 같이 하는 이런 투자 활동을 병행하기 위해서 저만의 몇 가지 규칙을 세워서 해봤어요. 직장인분들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직장에서의 업무는 직장에서 모두 끝마치자 이거였거든요. 거기서 나한테 주어진 업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업무들을 저는 안 쉬고 남들이 뭐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고 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할 때도 저는 안 쉬고 제 일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끝냈어요. 그래서 6시만 딱 넘으면 직장에서의 업무를 집에 가져가지 않고 그 이후에는 내 시간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뭐 학원으로 수업을 들으러 가는 날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가서 책을 읽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이 아닐 때는 내가 마음에 드는 어느 지역이 있으면 그 공인중개사랑 통화를 해봐야지 정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집에 가는 동안에 또 시간이 걸릴 거고 도착하면 7시 그리고 배고프니까 밥을 먹으면 8시가 넘어요. 그러면 8시가 넘으면 공인중개사 업무는 거의 대부분 끝나거든요. 전화를 해도 안 받죠. 그렇다고 낮에 통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업무를 끝내고 저녁 시간에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자 이거였어요. 뭐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랑 점심 시간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데 출근이나 퇴근 시간에는 주로 내가 마음에 드는 강사의 부동산 강의의 그 녹음 파일을 계속 몇 번씩 반복해서 들었어요. 나는 처음 배우는 분야고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가셨던 분이 있다면 그 발자취를 뒤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습득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의를 반복해서 들었고 점심시간에는 주로 뭐 다른 분들은 모여서 옹기종기 커피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 분들이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보면서 좋은 물건이 경매에 나온 게 있나 공매에 나온 게 있나 이렇게 물건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이거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내 머릿속에 있고 이게 계속 퇴근 후에 또 연장해서 조사를 연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어요. 자투리 시간을. 자, 세 번째로 이론을 배웠으면 즉시 행동에 옮기자 이거였어요. 권리 분석에 대해서 배웠으면 권리 분석을 정보지를 뽑아서 계속 똑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임장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대해서 배웠으면
직접 전화 조사도 해보고 주말이나 휴가를 내서 그 현장에 한번 가보는 거죠. 입찰에 대해서 배웠으면 모의 입찰을 직접 입찰가까지 써보는 거를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고 안 해보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몸에 익숙해지게 되면 까먹질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로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나만의 데이터베이스, 나만의 백과사전을 만들자 이거였죠.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요. 민법적인 권리분석도 봐야 되고 중개업소에 가서 조사를 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공법적인 지식도 배워야 되고 뭐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정말 여러 종류의 여러 부류의 공부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차곡차곡 만들어 두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뭐 종이를 출력해서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놨다면 이제는 많이 디지털화가 돼 있죠. 캘린더나 메모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에버노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컴퓨터로 스캔을 다 이렇게 해놓고 이것들을 내가 밖에서 핸드폰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궁금한 사항을 내가 배웠던 사항인데 이걸 밖에 나가서 내 자료를 못 찾으니까 네이버나 구글에다 물어보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잖아요. 내가 배웠던 지식은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색인 작업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매에 관한 인맥 전선을 만들자 이거였어요. 내가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든 단계를 거치는데 나를 막는 그런 방해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전문가한테 약간만 조언을 얻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동산 경매 멘토도 있고 그리고 경매 동료도 물론 중요하고 등기나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보전처분을 할 때는 법무사가 잘할 것이고 어떤 소송을 통할 때는 변호사가 잘할 것이고 경락잔금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기 위해서는 대출 중개인을 알아야 될 것이고 분야마다 많이는 필요 없고 적어도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알아두시고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지 내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부동산 관련한 서적을 많이 읽어보자 이거였는데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부동산 경매 서적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민법이나 공법이나 뭐 세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적도 같은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특수물건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겠다고 뭐 무조건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할 수도 없고 재개발 물건은 무조건 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 눈을 더 넓히자 이런 생각에서 관련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자 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20번 이상 폐찰할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정했었는데 만약에 내가 20번 정도 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드셨으면 적어도 한 50번 이상은 임장을 가보셨을 거예요. 한 물건에 여러 번 갈 수도 있고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물건을 갔을 수도 있죠. 그렇게 50번 이상 임장을 왔다 갔다 하고 부동산 물건을 이렇게 종류별로 보다 보면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나만의 눈이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로 입찰을 했어요. 근데 운 좋게 딱 1등이 된 거예요. 한 20명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2등이랑 한 20몇만 원 정도 차이 되는 적은 근소한 차이로 낙찰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내가 경매에 정말 재능이 있구나. 입찰가를 잘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참으로 건방졌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뭐 5등, 4등, 6등 막 이렇게 하다가 뒤로 가니까 2등, 3등 이렇게도 하는데 계속 20번이 넘게 낙찰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 이거를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번 정도 이상은 폐차를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래요. 여덟 번째로 주말에는 무조건 정보제를 들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말에 무조건 그 정보제를 들고 현장 조사를 하려면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집에서 알아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권리분석도 해봐야 되고 시세조사도 전화로 해봐야 되고 뭐 어떤 하자는 없는지 미리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월화수목금을 굉장히 알차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건씩만 공략을 해보자. 입찰을 안 하더라도 실제로 가보고 이렇게까지 하면은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나만의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죠. 아홉 번째로 스트레스 해소나 운동을 하고 싶으면 임장을 가자 이거였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어디 뭐 헬스장을 다니거나 요가를 배우거나 이런 것이 사실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것도 따로 하고 여기다가 부동산 경매라는 투자 활동까지 하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을 때는 현장 조사를 다니면서 일부러 버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정도는 이렇게 걸어 다녀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모르는 정보가,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를 갔는데 이 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가 본그 집에 운 좋게 들어가 봐서 임차인이나 집주인과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그런 쾌감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열 번째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꼭 착용하자 이거였는데 별게 아닌 걸 수도 있지만 경매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전화통화할 일이 생각보다 많죠. 뭐 짧게. 공인중개사한테 뭐 시세 의뢰를 해놓고 아니면은 뭐 약속을 잡았는데 전화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공서에 여기에 허가가 나는지 전화를 걸어놨는데 언제 전화 주겠다 해서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바로바로 받아서 짧게 확인만 하면 되는데 핸드폰을 받아들고 일하다 말고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고 이러면은 직장에서 굉장히 눈치를 보이거든요. 적어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이 직장 생활에 해가 되거나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면서 짧게 전화를 끊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고 좀 직장 생활에도 경매 활동에도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뚜렷한 목표를 세워서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하자 이거였는데 좋은 계획이고 알찬 계획이더라도 내가 지속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기 전까지 최소한 월세 한 150만 원 정도 나오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구체적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 종잣돈이 2천만 원인데 이거를 4천만 원까지 2년 동안 불리겠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목표를 정해두고 하시면은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던 그런 11가지 저만의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시면 좀 몸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공든 탑을 제가 차곡차곡 만들 수가 있어요.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고 남들 다 쓰러져도 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더 시야는 넓어지고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당장 오늘부터 하나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제 동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